미국의 고용 지표 가운데 하나인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서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지난주 신청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1만 2천 건으로 연방 노동부가 집계했습니다. 이는 전주에 37만 5천 건에서 3만 7천 건 늘어나며 다시 40만 건 이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5월 1일 이후 매주 이어져온 감소세가 끝난 것이자 4월 1일에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다시 증가세로 후퇴한 것입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서는 메릴랜드에서 9,650건이 청구돼 전주에 비해 1,000건 늘어났고 버지니아는 8,500여 건으로 1,300건 증가했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는 6만 8,600건이 청구돼 전주에 비해 1만 5,700건이나 대폭 늘어났습니다. 펜실베니아는 2만 9,300건으로 한 주 만에 가장 많은 2만 1,600건이나 급증했습니다. 켄터키는 1만 5,100건으로 한꺼번에 9,100건이나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텍사스는 2만 1,000건으로 2,100건 늘어났고 뉴욕은 1만 9,000건으로 370건 소폭 증가했습니다. 플로리다는 8,900건으로 2,300건 늘어난 반면 조지아는 2만 1,800건이나 청구됐으나 전주에 비하면 460건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신규 신청보다는 늦게 집계되고 있는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전체 1,482만 9천 명으로 전주보다 56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주별 고용보험으로 지급하고 있는 레귤러 실업수당은 331만 명으로 16만 7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자영업자, 임시직들이 받고 있는 연방 실업수당 PUA는 612만 명으로 25만 4천 명 감소했습니다. 장기 실직자들이 받고 있는 연방 실업수당 PEUC는 516만 명으로 7만 5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연방 실업수당이 9월 6일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도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 사이에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주 지역들이 25개 주로 늘어나 410만 명의 실직자들이 연방 실업수당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한국 사위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7월 3일부터 연방 실업수당 주당 $300를 두 달여 일찍 조기 종료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25개 주가 연방 실업수당을 없애고 있습니다.